우리는 지난 겨울 박근혜 앞에 정권을 끌어내기 위해 함께 싸웠으니 이제 함께 똑똑해질 일만 남았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서입니다. 노동자들, 우리들의 당과 우리의 정권이 필요합니다. 백만이 말보다 한 가지 의미 있는 실천이 중요하다는 말처럼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 많은 기대를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조국 통일도 민주개혁도 경제도 세월호도 우리 생활도 외세에 눈치 보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개혁 정부의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아 내어라 갈대처럼 외세에 이리저리 휘다가는 배가 꺾여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전체의 근본은 민중의 이으로부터 출발하고 말하던 대로 사람이 정말 먼저라면 환수복지를 시작해야 합니다. 몇 빠지게 일해서 세금 내면 뭐합니까? 엉뚱한 이들이 권력을 쥐고 세금을 훔쳐먹습니다. 우리는 또 세금을 내고 엉뚱한 관료들은 정보를 장악해 땅 투기, 부동산 투기, 비리로 세금을 훔쳐먹습니다. 선거 처리되면 정경유착 비리 천국입니다. 보통의 사기꾼들은 손방망이 처벌로 감옥 따라와서 훔쳐먹은 돈을 빌어먹으며 삽니다. 비리의 사기꾼들은 조단위를 해먹습니다. 최순실이 비선 실세로 있으면서 먹은 돈이 공개된 것만 해도 최소 35조 원으로 서울시 예산보다 많습니다. 한 국회의원은 최순실이 떼어먹은 재산이 너무 비대하고 시세 차익을 고려하면 최순실 본인 자신도 얼마인지 정확히 모를 정도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프레이저 보고서에 의하면 박정희 통치 자금 300조는 최순실의 은닉 재산의 기초 자료가 됐을 거란 분석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폭염의 속에서도 하루도 그러지 않고 매일같이 노동자들이 일을 하다가 목숨을 잃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것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도둑놈들이 많아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복지는 세금을 더 걷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빼앗긴 것을 되찾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민중의 것을 민중에게로 환수하여 복지하자. 환수 없이 복지였다.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2만 원을 빼서 만 원을 채워주는 복지가 아니라 나쁜 놈들에게서 원래 우리의 것을 되찾아 환수복지를 시작해야 합니다. 2만 원을 가지고 생색내기식으로 만 원을 채워주는 증세복지는 우리의 허리를 더욱더 휘게 만들 것이며 가난하게 만들 것입니다. 환수하여 복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취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통급장 없고 거점 통급장 없이 교육 받고 치료 받고 공동무상 주택을 제공받아 내 집 마련에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체험은 오로지 환수로부터 시작됩니다. 더 이상 없는 사람들에게 더 걷어와서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증세의 복지의 호구를 우리는 똑똑히 깨달아야 합니다. 환수하여 오로지 우리 민중을 위한 복지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환수복지 경제정책은 가장 민중적이고 가장 혁명적인 경제정책입니다. 우리 민중이 주인되는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고 민중정권을 세우면 우리는 환수하여 복지할 수 있습니다. 환수 없이는 복지 없습니다. 더 이상 더 없는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내가지 말아야 합니다. 환수복지 정책을 가진 유일한 정당 민주민주당이 여러분들의 힘을 믿고 여러분들에게 의거하여 민중의 주인되는 새로운 세상을 반드시 앞당겨 실현할 것입니다. 민주민주당은 환수복지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